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신청문서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이낙연 대 이재명 어떤 그양 진영에서 캠프에서 싸우는 거 시끄럽죠. 근데 저는 계속 더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팀을 강조한다 그래갖고 이게 원팀이 될 일도 아니고.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8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민주당 의총이 소집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사위 넘겨주는 것을 난리를 쳤죠. 법사위 넘어가는 거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법사위 추춤했어요. 넘기려다가. 그래갖고 의총을 소집하려면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찬성을 하면 돼요. 근데 56명인가가 찬성을 하면 돼서 정청래 의원님이 의총을 하기 위해서 연판장 저기 서명을 받고 한 20몇 명을 받고 있었는데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이 의총 열겠다라고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다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냐 마냐 해갖고 이제 심도 있게 반대 토론 그리고 찬성 토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에 우리가 훈장을 달아드렸고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달 주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따가운 질책을 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 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면 윤호중이 웬일이 아니라 계속 윤호중이 의총을 열지 않고 버티면 계속 사람들이 의총 열겠다라고 사인을 하게 되면 원내대표는 56명이 차는 순간 안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찰것 같으니까 의총을 열겠다라고 현재 지금 다음 주에 이제 8월 25일 전까지는 결판이 나야 됩니다. 8월 25일 날부터는 이제 문책이나 저쪽 여러분들 이제 다 7개 상임위원을 넘겨주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우리가 정말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안 된다. 그리고 상임위 재배정 다시 해라. 그 효과가 문체위 넘겨주기 전에 언론개혁법안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8월 11일 수요일 날 정경심 교수님 그 항소심 선거 공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8월 10일 화요일이나 아니면 8월 10일 월요일 날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토크 콘서트를 하나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신 분들을 모시고 밖에서 검찰개혁,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님 재판 선거 공판이 있기 전에 검찰과 사법부의 어떤 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8월 10일이나 10일 9일이나 10일 둘 중에 하루 검찰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물론 비대면이지만 저희가 그 토론자들만 모아놓고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어떤 다음 주 저희가 할 안내였고요.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짜증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제가 늘 정치분석을 하면 딴 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게요. 이낙연 대 이재명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지지층 간에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져요. 보면 그쵸? 왜 그럴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이라는 지지층을 압도하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지층의 마음을 하나, 그러니까, 문재인 하면 그냥 모든 거의 지지층이 문재인이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지층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후보가 있었어요. 민주당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낙연이나 이재명 이런 양측 후보 거기에 뭐 정세균 추미애도 있죠.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키지 못했던 그 한이 있었어요. 한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이 문재인으로 갔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자들이 더 절박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권 교체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친문 비문할 것 없이 그 국회의원들도 문재인 주변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7년 대선 선거 과정을 보시면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으로 후보가 정해지니까 너도나도 지원 유세를 나서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들 지금 다시 보면 보일 거예요, 아마.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저 사람 친문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대선 후보가 결정되니까 엄청난 힘을 쏟으면서 정권 교체가 굉장히 간절했던 선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집권 연장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어떤 후광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뭉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무현,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뜬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의 표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강력했던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의 표가 공중에 붕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누구도 이 표를 한 번에 싹 쓸어 담을 수 있는 후보는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김경수, 조국,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친노와 친문의 교집합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친노 친문하면 김경수 양쪽에 다 해당되고 조국 누가 뭐래 그래도 문재인의 어떤 가장 그다음에 유시민 그런 교집합들이 있어, 이세 분은. 그렇죠? 근데 그런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붕뜬 친노 친문의 표를 누가 잡냐의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치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 민주당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치 선거 구도가 돼버렸어요. 선거 구도가 돼버렸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지지층들의 싸움이, 후보들 간에는 원팀 협약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더욱더 캠프 간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냐? 그걸 봐야 돼요. 가장 민주당이 지금의 상황을 만약에 예견했다 그러면 정치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을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국회나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요, 정치 개혁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개혁을 가장 먼저 했어야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이 순서대로 탄탄대로로 갈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정치 개혁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지만 되게 세분하게 들어가면 정치 개혁 하나만으로 검찰을 정말로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통제 장치 안에 넣을 수 있는 일사천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치 개혁적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치 개혁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어떤 개혁을 할 때마다 국회의원 입법기관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 개혁,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의 개혁부터 이뤄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작년에 180석을 얻자마자 정치개혁을 선언을 했다 그러면요, 절대 국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절대 검찰과 사법부에게 옮기지 않는 그런 법도 마련된다고요. 국회의원은 자기네들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국회 내에 불문율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런 걸 만들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 면책특권이나 그 불체포특권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국회에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도로가 넘어가면 그게 사법부의 고소고발 사건이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검찰과 사법부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쉽게 일어나겠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둘째, 왜 제가 정치 개혁을 이끌어 얘기를 하고 왜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그렇죠? 개총수 몰빵 때문에 민주당 수박됐다. 너는 아직도 그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럼 넌 다음부터 선거할 때 표는 아무데나 나눠 찍어주세요 라고 하세요. 아직도 저런 사과충들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수준이 아직도 올라갈 날은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캠프에서 싸움이 나냐? 앞으로 민주당이나 앞으로 모든 선거 대선이 앞두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만 조용하고 정책과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선거를 치를 수 있냐? 국회의원들을 캠프에 참여시키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싸움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클린턴과 오바마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클린턴과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할 때 엄청나게 심하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현직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예요.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장에 대통령 선거 옆에 줄 서갖고, 이거는 완전 줄서기 선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개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빨리 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원팀 회복을 하고 복귀를 하려면요, 각 캠프에 들어가 있는 현직 의원들 전부 밖으로 나가라 그래야 돼요. 각 캠프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 전부 나가고 정말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대선 캠프를 꾸려야만 그 캠프에서 어느 개파가 힘이 세니 어느 개파가 누구를 미니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으로 대선 경선에서는 현직 의원들의 캠프 참여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끼리는 원팀 협약식을 해도 캠프 내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저쪽을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도 오바마다의 클린턴이 그렇게 치열하게 민주당 경선을 치를 때도 현직 의원들은 절대 그 캠프에 참여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정치개혁의 시작은 이 대선 선거판에 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입법기관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 입법활동을 해야죠. 안 그래요? 입법활동을 해야죠. 왜 대선 기간에 국회가 멈춥니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각 캠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보면요, 어느 개파의 어느 의원들이 이쪽에 지지하다 보니까 개파 간에 싸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국면에서는 절대 현직 의원들의 캠프 합류를 금지시켜야 된다. 뭐 전직은 괜찮겠죠. 뭐 전직 의원들이나 이런 뭐 고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입법부는 입법부 활동을 해야지 왜 거기 캠프가 갖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캠프가 치열하게 막 대변인 열몇 명씩 둘 다 세워놓고 이 대변인이 한마디 하면 저 대변인이 받아치고 이런 싸움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끼리 공중에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앞으로 개파 싸움이, 대선도 결국은 어느 특정 개파가 미는 후보가 득세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좋은 정치인들은, 개파 없는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추미애 후보 개파 한 명 없이, 현직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자기의 소신대로 하니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추미애 후보 보세요. 현직 국회의원 한명
합류 안 해도 지지율은 그 1, 2위는 못 따르지만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대선 정국은 대선 후보들 간의 캠프들 간의 어떤 싸움이 돼야 되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캠프에 합류는 저는 법적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그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거기 대의원들, 지지자들, 이렇게 하면서 개파가 나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현직 국회의원 없어도 얼마든지 대선 끌고 나가는 추미애 후보, 왜냐하면 지지자들과 결국은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약과 비전, 그리고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추미애 후보의 어떤 이번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민주당은 앞으로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10월까지 두 달이 있으니까 양 캠프에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양 캠프에서 지금 이렇게 과열되는 싸움이 계속 벌어질 경우에는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각 캠프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현직 의원들끼리. 그 다음에 원팀이라고 하면서 한 명이 뽑혔어요. 2012년 대선 같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뛸 것 같아요? 안 뛰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캠프에서 현직 의원들 전부 내보내라. 현재 6명의 어떤 대권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현직 의원들은 전부 내보내고, 캠프는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어떤 뭐 교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자문단 뭐 이런 사람들과 끌고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대선을 압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판을 엎으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이니 최재형이니 저쪽에서 뭐 안철수니 뭐 이런 홍준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대선 시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민주당은 판을 엎어야 돼요. 지금 어떤 판을 엎어야 되냐, 정치개혁의 앞장서는 판을 엎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민주당이 180석 갖고 국회에서 뭔가 보여주는 행동, 180석의 민주당이 이제는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개혁안을 던지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쪽이구나, 그러면 계속 민주당이 주도권으로 나가야지 의원들이 캠프가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판을 엎으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들 너무 많잖아. 그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너무너무 많잖아. 국공립 대학을 늘린다든가, 민주당이 판을 엎어줘야 돼요. 입법부에서 할 일은 정치개혁에 앞장서면서 국민소환제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판을 엎어줘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추미애든 정세균이든 이쪽에서 캠프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은 대선 후보들끼리 싸우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입법부에서 판을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 계속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캠프 간의 싸움을 하면서 소모전을 펼칠 바에는 그 180명의 국회의원이 사실상 판을 엎을 수 있는 입법부의 힘을 발휘하면서 스스로들이 정치 개혁에 앞장서면, 아, 저 정당은 의석을 많이 줘도 참 자기네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많은 특권을 놀라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면서 주도를 나가야지,
정치 개혁에 민주당은 지금 앞장서야 된대. 지금 와갖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개혁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180석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에 앞장선다 그러면 대권 후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받고 아 저런 민주당 후보와 기득권을 내려놓는 특권을 내려놓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다시 정권 재창출이 더 가까이 오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캠프에서 현직 의원들 내보내라. 그러면 싸움 덜해져요. 왜 그러냐면 현직 의원들이 캠프에 있음으로써 결국은 줄속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가 이 사람 대통령 되는데 뭘 뻔히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이 사람 캠프에 들어갔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다 여러분들 보상 심리가 있고 여기 캠프 출신들이 대통령 되면 또이 사람들이 내각 들어가고 이쪽에서 대통령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들 언제 있었냐? 바로 친박과 친이의 싸움이었어요. 친박과 친이의 싸움이 여러분들 바로 그때예요. 2007년 대선 기억하세요? 2007년 대선 때 친박과 친이가 왜 죽으라고 싸웠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기면 대통령 된다는 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박에 줄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개선 장군이 돼서 박근혜와 함께 청와대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고 이명박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 앙금이 여러분들 끝났어요? 안 끝났죠? 박근혜가 정권 잡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친이 공천 학살을 했죠. 저는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2007년도에 이명박 대 박근혜 싸움은 단순한 국회의원들의 싸움이 아니었고 결국은 줄서기 싸움이었는데 결국 이쪽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쪽은 반대편으로 숙청을 하면서 친이 공천 학살이 벌어지고 또 반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거든요. 그게 계속 앙금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캠프에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원래의 모습대로 본인들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이상 과열되지 않고 줄서기 하는 정치 없어질 수 있으니까 민주당은 판을 엎기 위해서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캠프에다가 어느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파견하는 일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보이면 내년 대선은 이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4월 달에 우리가 진짜 분노했던 일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초선 오적 기억나세요? 초선 오적. 초선 오적 해갖고 쟤네들이 4월 7일 재보선 깨지자마자 초선 오적이 정론관에서 조국을 엄청나게 조국 장관님을 까고 하면서 우리가 초선 오적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심층 분석을 했었죠. 오영환이가 텔레그램 방에서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경태, 이소영, 전용기 뭐 이런 또뭐또한 명을 자기가 초대해 갖고 거기서 이송이가 글을 쓰고 정동관에서 발표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분석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그때 주동은 오영환이었고 그 배우는 제 생각은 추측이지만 윤영찬이었고 그 윤영찬 뒤에는 이낙연이 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윤영찬 의원실에서 허위 사실이다. 뭐 얘기했죠. 저에게 뭐 사과를 요구하고 그랬던 기억 여러분들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낙연 후보는 조국을 굉장히 아끼는 그다음 스탠스를 갑자기 취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초선 오적을 응? 그 조국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오영환 같은 제가 지나고 나니까 분석이 정확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이낙연 무슨 국민 소통관에서 뭐 발표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오영환 보이죠? 어? 오영환 보이죠? 옆에 윤영찬 보이죠? 어? 오영환, 윤영찬, 이낙연 다 보이죠? 제 분석이 틀렸나요? 어? 아니, 내 분석이 틀렸어? 오영환 여기 분명 있잖아요. 오영환 뒤에 윤영찬이 있다고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어? 이낙연 있잖아요. 어? 전 하나 묻고 싶어요. 그렇게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렇고 그랬던 이낙연 총리라 그러면 초선 5족을 왜 받아들였을까요?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초선 5족을 받아들였을까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조국 장관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어? 위에 딱 그려놓고 조국을 가장 날석에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조국에게 돌렸던 초선 오적을 저렇게 제 분석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응? 보세요. 제가 그때 분석을 하니까 저한테 그 당시에 윤영찬 의원실에서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면 나와라. 응? 나와서 얘기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윤영찬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가 4월 9일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영환이란 정치인은 절대 혼자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혼자 할 수 없어. 그러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제가 추측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누가 오더를 내렸나를 봐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오영환 바로 뒤에는 윤영찬이가 있을 거예요. 윤영찬 의원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윤영찬이 이번에 이낙연 캠프를 꾸릴 때 가장 핵심적인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맞죠? 윤영찬 뒤에는 이낙연이 있어요. 그러나 해당 방송의 진행자가 취재 측에 언급한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기관 국회의원 다른 국회의원들의 오더를 받아 입전해서 진행자의 추정하는 구도정지 편견입니다.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유영찬은 비공개 처리도 충분치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야 시사토면 다음 영상이나 저 의원 발언 등 공정사회 영상을 언급한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틀렸는데? 어? 어? 이거는 뭐라고? 아니 내 말이 맞잖아. 오영환 뒤에는 오영환 옆에 윤영찬 있고 어? 오영환이라는 정치인이 어? 오영환이라는 정치인이 자기가 평소에 무슨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내가 국회 초선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오영환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굴 모으고 그런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응? 그냥 자기가 한 명의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당대표의 명은 하늘이다라고 상명하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 오영환이라도 여기 캠프에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초선 오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국을 비판하는데 버젓이 여기 있으면서 조국을 위한데, 응? 앞뒤가 좀 맞게 좀 해야지. 응? 적어도 앞뒤가 맞게 좀 하든가 시나리오를 쓰든가. 응? 안타깝다. 또 꼭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이 맞더라. 슬프게 안타깝다. 그리고 일부 응? 이낙연 지지자들 언제부터 그렇게 조국을 이제는 버린 거야? 항상 조국 하면서 그렇게 조국을 위하더니 조국한테 사과하라고 난리쳤던 오영환이한테는 왜 가만 안 말도 안 하나? 응?
오영환이한테는 왜, 이낙연 지지자들은 왜 오영환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나? 저거, 이낙연 지지자들이 오히려 조국 수호를 외치고 진짜 자기네들이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 오영환 같은 애들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캠프에서도? 어? 에라이, 씨, 앞뒤가 맞지도 않는, 씨, 진짜 내가 정신을 차리자, 진짜. 어? 스스로가 모순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응? 초선 오적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조국한테 그랬던 인간들 막 욕할 때는 안 되고, 이낙연 캠프에 오영환이 쏙 들어가니까 오영환이 욕을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이 항상 욕을 먹는 거야. 응? 최악의 정치인, 오영환. 그렇게 정치하지 마시라. 한 번만 할 생각을 하고 정치를 열심히 하는 오용환이를 기대합니다. 뭐 일단은 저거부터 하나 얘기할게요. 그 이준석과 안철수의 갈등,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을 뭐 패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은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국민의힘에서 볼 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볼 땐 이준석은 침체돼 있던 정당을 조금 활기를 넣어주면서 지지율 회복하는데 거기까지가 이준석의 역할이에요. 국민의힘의 그 권모술수 능한 정치인들을 볼 때는 이준석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준석이가 자꾸 오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당대표로서 그 대권 후보들을 절약하려고 하니까 빅4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그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아무리 이벤트를 만들어도 안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떤 정당인데요? 응? 조직과 이준석이가 어쩌다가 당대표가 됐지만 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을 내부 소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절대 이 사람들은 이준석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경선이 일어나고 이제 선거 체제로 전환되는 순간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고 바지 당대표로 앉혀놓고 그냥 대선 체제는 이제 한 명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 위주로 당을 운영하려는 게 국민의힘의 목표예요. 근데 이준석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당대표인데. 응?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볼 때는 어린 놈의 새끼가 뭐 하는 짓이냐. 어? 왔다 오라가라 하고. 응?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본인의 직함은 당대표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센세이션 일으켜갖고 젊은 30대의 당대표 만들어 놨으면 거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철수 문제를 이제 이준석에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딴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안철수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안철수랑 상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왜 계속 이준석이랑 티각티각 되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애랑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상대할 때는 이준석을 전면에 배치하는 거예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안철수도 국민의당 대표고 이준석이도 국민의힘 대표인데 당대표끼리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밖에서 볼 때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뭐 딴 사람들이 올 때는 안철수 저 꼬라지가 우습게 됐네 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계속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응? 자기가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는 절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아주 좋은 조건이나 그 큰 어떤 국민의 당을 필요로 해서 떡고물을 던지지 않는 이상 안철수는 독자 출마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대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안철수도 벌써부터 한 10여 년 이 정치판에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랄수록
안철수의 5%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입당 안 하는 거예요. 합당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 안철수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이준석이가 굳이 분란 일으키는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막 박빙 승부를 할 때 안철수의 5%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를 안철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는 절대 합당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까 어차피 안철수는 지금 들어올 생각도 없고 안철수에게 아주 안철수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도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뭐죠? 그 지역구 몇 개를 달라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안철수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협상의 그 깨지는 않고 계속 연결고리를 남겨놓는 거죠. 그런데 알잖아요. 대선 막판에는 색깔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푸르스름을 해도 거길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철수는 그걸 알아요 지금. 그래서 굳이 자기가 뭐 지금 윤석열이가 저렇게 부각되고 있고 그 최재형이가 뭐 띄우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가 굳이 지금 들어가서 저 틈 사이에서 대선 후보 경쟁을 펼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냐면 안철수도 주변에 정치꾼들도 있고 들어보면 최재형이나 윤석열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결국은 홍준표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해볼 만하다. 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시작돼도 합당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윤석열 뭐 이제 정치 입문한 지 한 달 정도 됐죠. 윤석열 정치 입문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저는 윤석열을 보면 그냥 아 저분은 그냥 검사일 때 가장 그나마 사람 같이 보였지 그냥 밖에 나오니까 동네 그냥 나이든 바보형이에요. 소통을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늘 자기 손에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늘 밑에 하대하면서 인생을 살은 거예요. 범죄자, 피의자를 앞에 놓고 신문을 하고 조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런 건 할 줄 알아도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력이 딸려요. 이런 불통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보다 더해요. 박근혜는 그래도 정치 아무리 모질이라도 정치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질이지만 근데 얘는요 정치 이제 입문한 지 한 달 됐든요 그냥 나는 윤석열 딱 하면 불통. 여러분들 왜 언론이 윤석열을 깔 것 같아요? 아 아니다 라고 이미 생각하는 거예요. 법조 출입 기자들은요. 법조 출입 기자들은 검찰들에게 엄청난 아부를 떨고 엄청난 커넥션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들을 해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법조 출입 기자들은 검찰발 단독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주는 정보로 단독 기사 하나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입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와 검사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회부와 정치부 기자들은 다르거든요. 어디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모르는 매체에서 질문이 날라올 수도 있고 그런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기자들에게는 서슴없이 얘기를 해주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대답을 꺼려하는 벌써부터의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쩍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자기가 뭐 허벅지에 살이 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윤석열은요 여러분들 심한 당뇨를 겪고 있대요. 그렇고 윤석열의 하체는 되게 부실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 상체는 이런데요 양복 바지 보면 헐렁헐렁해 갖고요 하체는 이렇게 얇아요. 당뇨 때문에
허벅지 살이 없어요, 사실. 근데 허벅지 살이 없는데 자기가 그 허벅지가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당뇨 걸리신 분들 굉장히 살 많이 빠지잖아요. 윤석열이도 하체 보면 살 다리 뼈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변명들이 되게 구차하고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언어도 아니에요. 검사의 언어도 아니고 정치인의 언어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뭐죠? 방사능이 유출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도대체 그냥 뭘 듣고 세상을 살았는지. 분명히 후쿠시마는 원전이 폭파돼 갖고 그 다음에 그 원료봉이라 그러나요? 그 봉도 녹아내리고,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후쿠시마의 엄청난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료봉도 녹아내렸거든요, 폭발한 다음에.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깜짝 놀란 건 이한열 열사를 못 알아보고, 이한열 열사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광주에서 무슨 자기가 전두환을 사형 선고를 내렸다 미담을 만들고, 진짜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8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좀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박종철 이한열 군의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한열 열사의 그 우상호원 옆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사진들은, 그거를 갖고 부마 항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의 정말 이거는 정치권에서 손절할 수밖에 아니다,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70점이래요. 나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밖에 나가면 좀 비판을 받고 부동산 문제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다 그래도, 책임 총리 같은 역할을 했던 이낙연은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90점이었고, 그러나 많은 왜곡된 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서 그렇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이게 맞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장수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를 70점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 얘기하듯이.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지금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상대방 후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 윤석열에게 투표를 할 거냐 이재명에게 투표를 할 거냐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지자들에게 원팀의 메시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지지층은 중도층도 있고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이 있다고 봅니다. 나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거든요.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에, 그럼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물어본 건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도층도 있고 외연 확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동문서답을 하길래,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지층, 제가 만약에 경선에서 지더라도 저희 지지층은 우리 정권 연장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설득하겠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저는 너무 그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문서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오늘 요거만 하고 방송 좀 마칠까 하는데,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8월 달에 예고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축소나,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인데 무슨 전쟁 준비 훈련이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정말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하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신중하게 협의하라라고 얘기한 거는요. 이달 중순에 일어날 한미연합훈련인데 그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그 감안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축소나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지금 남북 문제가 호전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안에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대통령은 저는 이 의중은 축소나 연기를 시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 전체위원회에서 북한이 훈련을 중단을 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이제는 북한의 압박에 군사훈련도 취소했냐? 그거 안 먹히는 시대거든요. 그쵸? 그거 안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다 명분이 있거든요. 과거와 같이 어떤 그 안보 프레임이 먹히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코로나19 이게 한층 작년에도 연기를 했었거든요. 한 차례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그리고 4단계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저는, 그리고 미국도 여러분들, 부담스러웠는지, 모든 한미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지침에 존중할 것이다. 미국도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이나 코로나19 상황에 지침이 내려지면 존중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할 얘기도 많고, 여러분들 아마 뉴스 때문에 열불 나는 일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